5년 뒤에 유튜브가 계속 있다면은 나중에 보면은 새롭겠네.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뭐, 내가 얘기한 거 봐라. 내가 예상하지 않았네.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다. 네, 댓글 와서 성지순례 왔다고. 네.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 경쟁력을 가지는 네, 그런 것들이 우리 회사의 이런 OSG 사업에서 보는 비전이 아닐까. 오, 회사의 미래가 이 정도면 등에 이만큼 이렇게 어쩐지 무겁더라. 어깨가 뻐근하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OSC의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명칭할 수 있겠네요. OSC 건설의 미래를 짓다. 박수 쳐주세요. 3회차가 되더니 점점 전문 MC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사실 OSC를 향해서 건설 시장이 나아가고 있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글로벌 모듈러 건설 시장이 2025년에는 약 1,088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싱가포르는 지금 2010년부터 국가 주도로 BIM, 그 다음에 OSC 의무화 등 저희 스마트 건설 정책을 추진해서 건설 생산성을 연 2에서 3% 정도씩 끌어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도 OSC 관심이 점차 높아지다 보니까 작년에 그 건설 산업 비전 포럼 238차 국내 세미나에서 저희 삼성물산이 초대가 돼서 미래 혁신 공법으로 OSC가 소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대단하네요. 모듈러 외에도 사실 저희가 요즘에 AI가 계속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건설 시장에서 지금 AI랑 OSC 공법이나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좀 같이 결합을 해서 스마트 건설, 그다음에 OSC화를 조금 더 추구하고 저희가 좀 앞으로의 나아가는 방향으로 좀 잡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도 과거에는 이런 재래식 공법들을 계속 쓰다가 지금은 점점 더 이런 OSC를 적용한 선진화 사례로 나아가고 있는 과도기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고 사실 해외의 다른 제3국 프로젝트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그 외에 뭐 유럽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적용하고 있는데 근데 중국은 되게 신기하게 OSC를 상당히 하고 있어요. 뭐 일주일 만에 지은 아파트 뭐 이런 게 그게 다 중국이거든요. 그게 다 OSC예요 사실은. 그래서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어쨌든 하고 있으니까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AI 이야기 하셔가지고 조금 이제 연계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AI가 요즘에는 작곡도 해주고 작사도 해주고 그러는데 건설업에서는 이제 AI가 도면도 그려주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반 빌딩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빌딩마다 디자인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반복적인 건물보다 어려운 거거든요. 최적화할 수 있는 모듈화를 하기 위해서는 AI가 딥러닝을 해서 이 건물을 어떻게 최적으로 분할 설계를 해서 반복적으로 얘를 설계할 수 있는지를 얘가 딥러닝을 한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AI의 도움을 받아서 설계까지도 같이 컴퓨터랑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루했나요? 제 아니, 이야기가? 아니, 한숨을 쉬세요. 왜? 아니. 중장비 같은 거 있잖아요. 구수닦기. 이것도 그 AI 러닝 같은 거 해가지고 그냥 무선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위험 작업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해체 공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이제 장비만 들어가서 작업하는 이제 그런 장비들도 지금 이미 많이 나와 있고 그런 것들 봤을 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 너무 먼 미래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제가 뭐 몸이 좀 느끼기 힘드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이전에 지금 작년까지 수행을 했던 거를 OSC 1세대라고 본다면은 올해 조금 더 나아간 OSC 2세대를 향해서 저희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장에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기술 검토를 하시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한 좀 의견을 듣고 싶거든요. 처음에 이제 그 OSC TF를 거쳐서 많은 아이템들이 발굴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때 뭐 요거는 뭐 좀 그런데? 나도 모르게 점점 하나씩 쓰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 회사만의 차별화된 약간 좀 아이템이 될 수 있겠다. 우리만의 차별성을 좀 부각시킬 수 있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프로님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OSC가 진짜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여겨질 때까지 한 어느 정도나 걸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발굴하고 이제 보급을 하고 이제 실제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뭐 적용을 해 보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쭉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지금 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합성합판 연산벽도 실제로 시공된 거를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시공돼서 얼마만큼 공기단축이 되더라, 얼마만큼 안전하더라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지표화되고 소문이 나고 그러면은 아, 올해랑 내년이 그 OS 팀 자체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뭐 ENG 팀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중요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제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한 5년 정도 진행을 한다고 보면은 아마 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난 뒤에는 또 5년 뒤에는 아마 또 많은 모습이 바뀌지 않을까. 5년 뒤에 유튜브가 계속 있다면은 나중에 보면은 새롭겠네요. 네, 나중에 보면 이제 뭐 내가 얘기한 거 봐라. 내가 예견 하지 않았냐. 이럴 줄 알았다. 이럴 줄 알았다. 네, 댓글 와서 성지순례 왔다고. OSC에 대해서 긴 시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우리 회사가 그리는 OSC란 어떤 걸까? 국내 건설 시장에서 좀 선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삼성형 오피스 공법을 만들고 싶어요, 사실은. 저희만의 특화된 뭐 그게 OSC 기술 공법을 다 모았다고 하더라도 기술 배합을 해서 이 삼성형의 오피스 이렇게 짓겠네 해서 봐주쳐도 그거에 대해서 야, 이제 공기 줄어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그 증명을 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주는 브랜드 가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처음엔 정말 작게 TF로 시작을 했고 신생 그룹이나 팀들이 회사의 미래다 하고 만들어지고 나서 몇 년 하고 없어지는 경우도 허다하거든요. 결국에 이 부서를 유지하고 이 공법이 맞는 공법이다라고 증명해내는 건 결국엔 저희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장님 올해 10년사가 있었어요. 2025년에 주요하게 가져가야 될 세 가지 항목 중에 하나로 OSC를 하나를 꼽으셨어요. 회사 자체에서도 OSC가 이런 사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주요한 아이템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내든 해외든 앞으로 나아가는 이런 건설 시장에서 우리가 경쟁력을 갖기 위한 이런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로 지금 OSC를 가지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 경쟁력을 가지는 네, 그런 것들이 우리 회사의 이런 OSC 사업에서 보는 비전이 아닐까. 오, 회사의 미래가 이 정도면 등에 이만큼 이렇게 어쩐지 무겁더라. 어깨가 뻐근하죠. 작년인데 이제 비슷한 시기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모 현장 그리고 이제 국내에 있는 모 현장 이렇게 두 군데를 이제 비슷하게 갔었는데 말레이시아 현장은 재래식 RC 공법이었어요. 100% 다 재래식이어서 사람이 진짜 그 슬라브 위에 바글바글해요. 아 그렇죠. 한국에 있는 같은 이제 비슷한 사이즈의 공장인데 사람이 없어요 이제 거의. 그런데도 이제 현장은 흘러가더라.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게 또 OSC라든가 이런 모듈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현장에 출력하는 작업자들 수는 점점 줄어들 건 확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나와야 되는 공정들이 있잖아요. 결국엔 OSC도 나와서 설치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나왔을 때 좀 더 이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제도적으로나 작업 환경적으로나 이런 게 만들어질 거는 분명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건설의 미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 있는 분들은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현장이 돼야 될 것 같고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모듈화나 OSC를 통해서 좀 더 좋은 공간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하는 분들에게까지도 전달할 수 있는 가치를 덧붙여서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세 편에 걸쳐서 지금 OS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어떠셨는지 기술 지원을 많이 가는 편인데 갈 때마다 이제 격려 차원에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 정말 많이 했다 근데 많이 남았다 이게 그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OSC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작하고 목업하고 정말 많은 일을 했는데 앞으로 할 일은 더 이제 무궁무진하고 앞으로 할 게 많으니까 하고 있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같이 많이 협업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OSC팀 여러분들 고생 정말 많으십니다. 우리 앞으로 더 같이 열심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스스로를 좀 다시 각오를 다지게 하는 그런 시간이어서 좋았던 것 같고 이게 신생팀에서 하기 힘든데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프로듀 덕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열심히 해봅시다. OS팀 화이팅! 저희 그 삼성물산이 초고층 공항 그런 거에 이제 기술력이 되게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뭐 부르즈 칼리파, 뭐 트윈 타워 요즘 얼마 전에 이제 한 K128 등등 그리고 뭐 국내에서 이제 내놓으라는 건물 뭐 동대문 DDP 그런 것들 이게 메인 건물들이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공법들이 쌓이고 모여서 어떤 건물 하나는 아 삼성물산이 OSC를 최대로
활용을 해서 아까 얘기해 주셨던 뭐 OSC 오피스라고 하셨었나요? 뭐 삼성 오피스 기준을 맞는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건물을 만들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근데 그때 10년 뒤에 꼭 그 자리에 저희가 없어도 그 기조를 마련해 줬던 사람들이 저희였다면 참 좋겠다. 앞으로의 우리 이제 미래들을 같이, 미래를 같이 이제 만들어 나갈 때.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되게 좀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작은 데서부터 조금씩 적용을 넓혀가서 저희가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공유 드렸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느끼셨는가요? OSC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건설에 대한 지식도 조금 더 높이고 관심도 조금 더 가질 수 있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